무늬가 진짜 진짜 많더라고요. 일단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리얼 좋아하는 찐템? 진짜 멀티템? 잘 쓰고 있는 꿀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이로그를 통해서 현장템들을 살짝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댓글로 무늬가 진짜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정말 찐으로 잘 들고 다니는 저만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파우치가 있어요. 짜자잔! 바로 이 파우치인데요. 이 파우치는 제가 진짜 리얼 꿀템만 모아놓은 아랑 파우치예요. 제가 간단한 출장부터 여행까지 꼭 파우치는 이걸 들고 다닐 정도로 제가 진짜 진짜 잘 쓰는 이 리얼 파우치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꿀템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리얼 꿀템 파우치.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이 파우치는요,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 휴대하기는 조금 크지만 저는 워낙 화장품을 많이 들고 다니고 간단한 출장이나 여행 다닐 때는 꼭 이 파우치를 들고 다닐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수납력을 자랑을 해요. 일단 파우치가 딱 각이 잡혀있어서 깨지거나 망가질 일이 없다는 게 장점인데, 찍찍이를 열어보면 이렇게 브러쉬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옆에 미니미니 공간이 숨겨져 있어서 저는 보통 화장솜, 그다음에 이제 팩 넣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안쪽에 있는 공간들은 다 찍찍이로 얘네들 공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수납력이 좋다는 게 장점인데, 제가 자세한 링크는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두도록 할게요. 저는 진짜 진짜 잘 쓰고 제가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들 야, 링크 좀 하나만 보내줘 라고 할 정도로 제가 들고 다닐 때마다 영업을 정말 많이 했던 파우치예요. 저처럼 이렇게 화장품 왕창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파우치예요. 그럼 지금 이 파우치 안에서 기초 꿀템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봐야 되는데 너무 좋아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진짜 찐으로, 진짜 리얼 찐으로 좋아하는 제품들 하나씩만 소개를 해볼게요. 슈레피 갤리프 트윈 패드 팩인데요. 바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레오제이님이 제작을 한 패드 팩이에요. 근데 얘는 제가 영상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여러분 살짝 지루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제가 리얼 좋아하는 찐템? 심지어 제 브이로그 안에서도 노출이 여러 번 됐을 정도로 진짜 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제품? 확실히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쓴다고 하면 진짜 좀 좋을 것 같은 제품들이잖아요. 저도 이 제품을 메이크업 아티스트 레오제이님이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써봤는데 아, 역시 진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만들다 보니까 달라요. 현장에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 제 메이크업을 할 때도 아, 이거 진짜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를 정확하게 찝어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 얘 좀 장난 없는데?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한 지 7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일을 하다 보면 진짜 간편하고 효과가 빠른 제품 위주로 찾게 되고 그런 제품만 꾸준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간편한 휴대성 부스팅 시간 단축까지 진짜 리얼이에요.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출장을 워낙 많이 다녀서 차 안에서는 눈 메이크업까지만 완성을 해놓고 출근할 때 얘를 찹찹 붙여준단 말이에요. 출장 가는 내내 팩으로 피부 부스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촬영장에 도착해서 팩을 쫙쫙 떼주고 그 위에다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면 방금 30분 동안 공들여서 한 베이스 메이크업처럼 진짜 쫙쫙 먹어요. 쫙쫙. 그래서 제가 약간 별명을 붙인 게 3분 팩이거든요. 다른 팩처럼 귀찮게 10분, 15분 붙일 필요도 없고 이마나 머리카락에 잔여물이 묻을 일도 없으니까 깔끔하고 완벽하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업 시켜줄 때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제가 얘를 너무너무 잘 써서 직접 슈레피 담당자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시트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패드의 시트가 아닌 진짜 피부에 오랫동안 붙여놓는 팩의 시트라고 해요. 그래서 훨씬 더 자극도 없고 피부의 밀착력도 높일 수 있으면서 에센스의 입자가 굉장히 작게 쪼개져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흡수되는 시간도 빠르고 피부에 부스팅 업 시켜주는 효과도 더 좋기 때문에 베이스가 밀리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제가 최근에는 한 가수분의 뮤비 촬영을 갔는데 이제 아직 공개가 안 돼서 말은 못하지만 그 가수의 뮤비 촬영에 나오시는 배우분이 이 팩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냐고? 저 너무 신나가지고 같이 서로 영업을 했던 기억도 있어요. 진짜 꼭 한번 써보세요. 아워글라스의 미네랄 오일 프라이머예요.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일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베이스 제품들을 진짜 진짜 많이 써봤겠죠? 그중에서도 제가 꼽는 약간 베스트 제품 중 하나인데 다른 프라이머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오히려 유분기가 조금 더 올라오거나 파데를 좀 쫀쫀하게 잡아주기에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아워글라스 제품은 제가 진짜 몇 년째 꾸준히 피부 타입 상관없이 사용을 할 정도로 정말 제가 꼽는 베스트 제품 중 하나이고 다른 프라이머를 사용했을 때보다 얘를 썼을 때 조금 더 파데를 쫙 잡아주는 느낌이 강했어요. 오늘 제 피부 베이스 할 때도 이 프라이머 사용을 했는데 확실히 사용하고 나면 피부가 뭔가 실키, 쫀쫀 이런 느낌이라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 뜨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파데가 잘안 먹으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이건 진짜 제가 잘 쓰는 제품 중 하나예요. 이제 다음으로는 베이스류로 넘어가 줄 거예요. 진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쓰는 파운데이션은 뭐지?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얘를 제일 많이 써서 오늘 얘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래스팅 실크 UV 파운데이션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는 얘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랑 다른 제품들이랑 섞었을 때 시너지가 높아서 제가 오늘 베이스 중에 가장 메인으로 소개를 하는 제품이고 요즘에는 진짜 많은 브랜드에서 정말 좋은 베이스 제품들이 출시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도 제가 몇 년째, 5년, 6년, 7년째 못 놓고 있는 베이스가 유일하게 이 조르지오 아르마니예요. 이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살짝 묽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팁은 얘랑 컨실러. 제가 오늘 연예인분들의 반짝반짝 광 나는 베이스 방법도 꿀팁을 살짝 보여드릴 텐데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운데이션은 입자가 굉장히 묽기 때문에 문지르게 되면 파운데이션이 쉽게 밀리거든요. 피부 속에 잘 밀착되도록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살짝 결점은 보이면서도 전체적으로 피부 베이스가 환하게 톤업된 걸볼 수가 있죠. 헤라 블랙 컨실러를 사용해 줄 텐데요. 진짜 소량만 콕콕콕 찍어주는 거예요. 진짜 방송 메이크업 보면 결점은 다 가리면서도 얇은 듯한 베이스가 포인트잖아요. 모공 브러쉬의 세심한 모가 요철 부분을 꼼꼼하게 메꿔주다 보니까 피부가 매끄럽지 않고 오돌도돌하신 분들도 훨씬 더 매끄러워 보이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어서 저의 방송 메이크업 꿀팁 중 하나인데요. 헤라 블랙 쿠션은 베이스를 탄탄하게 두드려주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줄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도 다크닝 현상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데요. 꼼꼼하게 두드려주고 잡아주고 덮어주는 거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처음으로 기초템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추천했는데 확실히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고 요즘에는 마스크에 많이 묻어나고 쉽게 무너지잖아요. 제가 딱 고정할 수 있는 픽서 제품은요. 어반디케이 올나이터? 세팅 스프레이예요. 얘도 제가 몇 년째 꾸준히 구매를 하고 다른 제품은 대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잘 사용을 했었던 꿀템이었는데요. 이걸 쓰고 나서 피부가 너무 쫙쫙 달라붙어요. 마르는 것 같아요. 라는 후기도 몇개 읽어봤거든요. 이 올나이터 세팅 스프레이는 제가 오랫동안 사용을 해봤잖아요. 같은 곳에 여러 번 분사를 해줬을 때 피부가 약간 마르는 듯이 쫙 하고 유분기를 싹 가져가는 느낌이라서 한 번만 지나가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미스트를 뿌릴 때도 자주 뿌리는 방법인데 뿌려주고 V존 뿌려주고 얼굴에 전체적으로 가로로 지나가주면서 턱까지 쓸어주는 건데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공들여서 해준 다음에 찹찹 찹찹 차! 뿌려주면 하루 종일 있어도 베이스 메이크업 잘안 무너지니까 혹시라도 나는 화장이 너무 잘 묻어나요? 묻어져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세팅 스프레이도 제가 정말 추천을 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베이스가 또 무너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수정화장 꿀템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수정화장 꿀템을 진짜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오늘 대놓고 영업 광고를 하고 있는 진짜 슈레피 트윈패드 팩인데 수정 화장할 때도 정말 좋아서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진짜 그 정도로 제가 오늘 대놓고 영업하는 꿀템이에요.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야외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확실히 휴대성이나 간편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얘는 일단 정말 얇고 휴대성도 좋고 딱
뜯어서 쓰고 버리면 되니까 일단 간편하다는 게 가장 장점이에요. 항상 얘기하는 게 베이스 메이크업은 하는 순간부터 망가진다. 두 번째는 일단 피부 온도가 높으면요 베이스가 안 먹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기초 케어 필요 없이 그냥 얘만 찹찹 붙여주고 닦아주고 수정화장을 해주면 다시 베이스 메이크업이 최상의 상태로 올라오니까 진짜 얘만한 애가 없더라고요. 오후에 수정화장을 해줄 때는 피부에 열감을 내려주면서 결케어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쉽게 화장이 들뜨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멀티템? 약간 진짜 리얼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꿀템이에요. 다음은 요건데요. 시코르의 속눈썹 빗이에요. 제가 최근에 브이로그랑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리고 댓글로 문의가 진짜 많았던 이 속눈썹 빗인데 이렇게 반응이 좀 뜨거울 줄 몰랐어요. 저도 속눈썹이 워낙 얇고 힘이 없기 때문에 마스카라를 해도 자기들 이렇게 좀 뭉치는 느낌이 많거든요. 가볍게 쓱쓱 빗어주면 속눈썹끼리 결도 잡아주면서 쉽게 말하는 그 마스카라 똥 있잖아요. 마스카라 똥까지 얘가 싹 가져가 주니까 좋더라고요. 속눈썹 고데기를 할 때는 빗 부분에 열을 살짝 가해주고 속눈썹을 싹 빗어주면 하루 종일 오랫동안 컬링이 유지가 되니까 진짜 멀티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좀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부담도 되지 않아서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요 저의 또 리얼 꿀템 중에 하나인데요. 짜자잔! 자트인사이드의 립 픽서예요. 이제 배우분들이나 모델분들 또는 아이돌분들의 립이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게 필수인데 그럴 때마다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립 픽서예요. 입술을 틴트나 립스틱을 발라주고 난 다음에 립도 코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립의 질감이나 텍스처감이 밀리지 않으면서도 딱 입술을 픽스, 고정을 해주다 보니까 숨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꿀템. 다음으로는 제가 구강 청결제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영상에서도 자주 소개를 했었고 저는 이제 루시 영상을 보고서 구매를 하고 난 뒤로도 올리브영 갈 때마다 매번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쟁여놓는 꿀템 중에 하나예요. 오랫동안 현장에서 말을 안 하다 보면 입에서 단내가 나요. 리프레시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제가 진짜 꾸준히 잘 쓰고 있는 꿀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리얼 파우치 현장 꿀템 그리고 숨은 제품들을 많이 소개를 해봤는데 더 좀 색조템 뿜뿜한 걸로 좀 소개를 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